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브리엘이 이동을 반대쪽으로 했고 해도 두 명 스치고 다시 한번 때립니다. 들어갔죠. 골입니다. 자, 어느 선수가 마지막 터치였을까요? 이현규 선수가 아닐까요? 이현규의 골입니다. 야, 경기 초반부터 좌로 우로 크게 크게 흔들던 안산이 이번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큰 측면 회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올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야, 일단 이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고 뒤로 완전히 통과되면서 네. 네. 보세요. 아주 위치가 좋았어요. 가슴으로 떨궈주고 오른발을 툭 대서 각도를 바꿔줍니다. 지금 공격에 가담했던 김정호 선수가 뭐 완벽한 의도에 크로스인가 슛인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지만은 이게 네. 어쨌든 팀에 아주 좋은 이득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마 정재민 왼발 슛! 골! 들어갔습니다. 정재민의 골입니다. 올 시즌 3호 골이 터졌습니다. 야, 지금 이거는 김찬 수비진의 아니한 네. 플레이였는데 안산이 그렇게 뭐 위협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네. 아. 자, 여기서 네. 키팅 미스가 나왔고요. 곧바로 왼발로 감아 때렸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턴하는 동작에서 오히려 안산의 압박 성공. 정재민 선수 지금 이런 거죠. 네. 이전까지 안산 선수들이 계속 어떤 슈팅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 네. 정재민 선수는 반대로 해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